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난방 앞에 단작 부분 하는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단작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현장 용어고요. 학교에서는 덧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뭐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금방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 덧단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 올려드렸던 아웃주머니 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그 덧단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와이셔츠 앞에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덧단을 안 하는 방법, 덧단을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덧단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덧단을 할때 원단의 안과 겉이 같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될 때도 있고,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어그 뽑아보니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뭐좀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수정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와이셔츠, 칼라, 그리고 블라우스, 블라우스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덧단이라 하는 거는 난방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앞에 난방이나 블라우스 앞에 앞단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안단을 그냥 여러분들이 안단은 여기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안단을 그냥 주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안단이기는 한데 안단을 접어서 뒤쪽에서 한 번씩 박아주는 방법. 이거는 덧단이 아니고 안단인 형태로 겉에 쪽에서 스티치가 보이는 그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덧단을 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덧단을 대는 방법 중에 안감 안이 원단이 안하고 겉하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안하고 겉하고 틀린 경우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겉감이 그 원단이 안과 겉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그대로 덧단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덧단이 그 안하고 겉하고 원단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통 평직인 경우에 이제 안하고 겉하고 보통 같고요. 그 다음에 평직이 아니고 능직이나 이런 수좌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과 겉이 보통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깔아놓은 거는 이거는 평직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난방을 할때 면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영국 그 원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많이 쓰지 않아서 이걸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꺼내놨어요. 그래서 면인 경우에도 안하고 겉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틀린 경우가 거의 99%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평직이지만 안과 겉이 같은 경우에는 무지인 경우, 무지 원단인 경우에는 안과 겉이 같죠, 보통. 그래서 그냥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을 할 건데요. 지금 요거 논, 이 패턴은 제가 드레이핑하는 그 바디를 입체 패턴으로 떠서 패턴화 시킨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길지가 않고 지금 허리까지만 지금 드레이핑이 된 상태라 짧아요. 근데 여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제가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한꺼번에 올리면 자료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처음에 올렸던 아웃주머니 거의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솔직히 동영상을 1시간 동안 앉아서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잘라서 볼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방법을 잘라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그 블라우스하고 난방의 앞단 처리 방법은 그 원단이 같은 경우랑 안거치 같은 원단의 안거치 같은 경우랑 틀린 경우랑 그 원단을 틀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안과 겉이 틀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서 제가 이걸로 그냥 다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려드릴 거는 그냥 이 원단 자체가 안단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블라우스와 난방인 경우에 그 앞에 심지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이버에 그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음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접고 그냥 유튜브에다만 올리려고 지금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존에 올렸던 분들보다 좀 미묘한 점이 좀 있더라도 프로그램상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제 차차 낮을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단 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심지는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맞춤복하고 기성복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맞춤복은 보통 저는 이제 맞춤복에서 배운 상태라서 맞춤복은 보통 여기에 심지를 안 넣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를 안 넣게 되면 뭐가 좀 불편하냐면 단추구멍 뚫을 때. 그래서 단추구멍 뚫으려고 가지고 가면 아저씨들이 이제 여기가 이 심지가 없으면 여기가 후들후들하잖아요. 그러면 단추구멍 하기가 예쁘게 나오기가 좀그 쉽지는 않아요. 붙였을 때보다. 그래서 보통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그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덧단을 하게 되면 그쪽에 원단이 적어도 두 겹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면이기 때문에 면은 후들후들하지는 않고 그 면은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평직이라서. 그래서 할만해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 올려드릴 그 안단 그냥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는 물론 두 겹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론 난방도 그렇게 쓰지만 블라우스에 사실 많이 써요. 그냥 안단으로 넣는 경우에. 그래서 블라우스는 보통 새틴이나 공단, 그 다음에 면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물실크라든지 기타 다른 후들후들한 시폰이라든지 이런 얇은 원단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시폰 그 블라우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붙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동영상을 그 자료를 되게 많이 10년 넘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거의 10년 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알고 가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또 그거를 응용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그 일을 한 지가 40년이 넘었으니까 그것들이 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라든지 또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일을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일들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은 맞춤복 그런 형태가 많이 없어져서 사실은 이런 얘기 듣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도트 하나 준비하셔서 필기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도식화 그리시고 거기에다 필기하시고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큰 그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도자, 그 큰 알파 문구나 뭐 이런 좀 큰 문구점 가면 축도자라고 있어요. 4분의 1 축도, 5분의 1 축도. 그걸로 원형이나 난방 그 패턴을 그리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명을 좀 써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식화도 좀 그려놓으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여기에다가 심지 붙일 건데, 저는 심지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심지 안 하고 그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지 작업은, 심지 붙이는 거는 물론 붙이면 그런 그 앞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웃주머니 할 때 심지의 첫 번째, 심지 그 붙이는 첫 번째 목적이 형태를 안정시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보온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를 붙이면 딱 이렇게 딱 안정감께 딱 서는 느낌은 있지만, 그 시폰처럼 붙이는, 이렇게 비치는 원단인 경우에는 여기다 붙이면 원단과 여기 심지 붙이는 곳에 색깔이 틀려 보여요. 그래서 맞춤복 할 때는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 거일 경우에 만약에 그래도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심지의 색깔을 맞추거나, 근데 심지 색깔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심지 색깔은 다양하게 그때는 나와 있진 않았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와요. 물론 뭐 딥칼라 뭐 그 연한색, 파스텔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붙이고 맞는 게 있으면 붙이시면 괜찮은데, 이제 심지도 맞는 게 없는데 꼭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안감의 색깔이 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안감으로 붙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 원단이 얇으니까 그 원단 하나를 거기에다 더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붙여야 되면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에 심지 붙이면서 이제 끝 처리하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았다 그러시면, 좋다 그러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힘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좀 귀찮기는 하죠. 그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이제 보다가 구독이나 이런 거,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노래를 듣거나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야지 제가 자료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분이 훅 떨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되는 건가? 아, 내 거 별론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개씩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자료를 계속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트레이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올리는 그 자료들이 얼만큼 그 여러분들이 봐주시는지,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지, 그거를 보고 제가 더 올릴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돼서 지금 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이 저한테는 또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할지도 모르죠.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제가 많이 자료를 이제 옷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해서 올려드리려고, 계속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심지는 그렇게 이제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붙일 때는 어떤 때, 안 붙일 때는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시폰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해서 아시겠지만 봉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봉제를 또 오래 하게 되면 시폰이 오히려 봉제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안단 처리하는
그걸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를 그냥 드레이핑해서 제가 나온 패턴이고 허리까지고, 그래서 여기 앞에 덧단하고 안단 처리하는 거라 굳이 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샘플로 가지고 있어야 돼서 기르면 또 보관하기도 쉽진 않고, 그래서 지금 짧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짧은 허리까지로.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제가 이거를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여기 시접은 전체 다 1cm 들어간 패턴이고요.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고 얘가 낸단분. 낸단분이 뭐냐면 여민분. 낸단분은 그 학교에서도 학교에선 제가 낸단분이라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민분. 낸단분은 현장 용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래 있어서 현장 용어가 더 익숙했었는데 학교를 이제 뭐 한 15년, 20년 있다 보니까 학교 용어가 또 그 눈에 더 많이 들어와서,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훅 하고 현장 용어가 훅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계속 저도 현장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머리에 이제 들어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툭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을 좀 오래 찍으면 말이 좀 꼬여서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머리에 있던 거랑 이거 작업하는 거랑 말로 뱉을 때랑 조금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물론 동영상을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다가 수정사항이라고 써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은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안단은 보통 5cm에서 7cm 정도 넣거든요. 근데 너무 안단이 너무 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단이 너무 넓으면 이 비피 가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피가 가슴 이 유폭이 보통 우리 18, 19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17 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브레이지어는 의상학과에서는 보정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슴을 모아준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가슴 6폭이 양쪽 다 17 정도, 그러니까 8.5를 써야 될 때 반으로 했을 때 8.5를 써야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즘은 17에서 18, 이 정도. 18은 예전부터 썼던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7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기 낸단부는 제가 5cm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레이딩 잔데 이런 자도 있고 다 줄 쳐 있는 자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자는 쓰기 불편해요. 다 줄 쳐 있는 거, 하나는 이쪽에서 일 써 있는 거, 이쪽에서 반대로 일 써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그레이딩 자 그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야지 쓰기가 편하세요. 자, 그래서 이 자가 5cm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 미미지 포함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미미지는 사실은 현장 용어고요. 학교에서는 셀비지 혹은 식서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는 식서 방향, 제가 진짜 현장에 있은 지가 이제 진짜 오래돼가지고 용어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썼나 안 썼나 이게 가끔가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식서 방향이라는 용어는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식서, 위사, 경사 이거는 학교 용어거든요. 그리고 미미지가 현장 용어. 그 다음에 셀비지는 이제 그 의상학과가 나오고 외부 서적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은 거의 일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상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용어들을 다 우리나라 용어로 혹은 외국어 용어로, 우리나라 거 없으면 외국어 용어로 이렇게 그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 용어 혹은 외국 용어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미지는 현장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 패턴이 지금 여민분이 없어서 여기 여민분을 제가 줄 건데, 여민분은 보통 1.5cm를 줘요. 1.5cm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고 현장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쓰는 거고 적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여민부는 1.5에서 2cm인데 보통은 1.5를 쓰고요. 특히 난방 이런 거는 1.5를 쓰는데 여성용 난방 혹시 혹은 남성용은 좀 덜해요. 여성들은 가슴이 있어서 피트성이 있는 난방 있죠. 다트가 다 들어가서 피트성에 딱 맞는 옷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물론 안쪽에 브레이저 말고 다른 속옷을 입기도 하지만 안 입으시는 분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가슴 비피점이라고 하시면 아시죠? 그래서 비피점 학교에서는 적꼭지점이라고 해요. 가슴둘레선 그다음에 가슴둘레 적꼭지점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적꼭지점 이렇게 용어가 사이즈 코리아 들어가면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코리아가 어디냐면 지금 본 얘기가 이거를 지금 하면서 해야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저 아시던 분들은 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하겠지만 사이즈 코리아는 우리나라 그 사이즈를 그러니까 인체 사이즈를 5년에서 6년 이렇게 터울로 전국을 돌아가면서 영세에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계층을 다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20대 표준 사이즈, 가슴 둘레 얼마, 허리 둘레 얼마, 이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곳이에요. 사이즈 코리아. 근데 이게 기술 표준원에 있는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이즈 잰 것들이 전국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그 신발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재거든요. 팔목 둘레, 머리 둘레, 머리 길이, 목 둘레, 손목 둘레, 손 길이 막 이런 거다 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가슴 둘레는 보통 이 표준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면 그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도 많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발, 모자, 장갑 이런 거에 대한 사이즈가 그게 제일 그래도 표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형평성 있고 믿을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갖다가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통 1.5cm 쓰는데 타이트하게 맞는 특히 여성 난방이나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2cm를 줘요. 왜 그러냐면 속에 브래지어만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슴 이 비피점 있는 이 가운데 있죠. 거기에다가 단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를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면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근데 1.5를 하면 브레이저가 보여요. 그래서 2cm. 보통 많이 주면 2cm 주거든요. 근데 작업자마다 그게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2cm 주는 사람도 있고, 최대 저는 2cm까지는 주고요. 그러면 4cm가 보통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작업자마다 2.5cm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2.5cm는 재킷 할때 주는 그 여민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는 1.5cm를 주도록 할게요. 1.5cm.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 되고, 얘가 여민분이고, 여기는 안단으로 들어갈 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cm 시접이 들어가서 제가 여민분을 여기 이렇게 댈게요. 자, 그리고 원단은 아무리 많아도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제가 지금 뜰 거거든요. 얘가 지금
시접분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잘라서 제가 그 시접을 그릴게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시접이 여기 안 딴 부분만 지금 쓸 거고 시접은 그닥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를게요. 자, 자를 건데 여기는 자르시지 말고 목 부분은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알게 되세요. 다른 데를 제가 먼저 자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를 때는 물론 그려서 자르셔도 되세요. 패턴을 자르시면 안 되시고 패턴하고 똑같이, 자, 이게 자르기가 힘들으시면 그려서 자르세요. 크거나 작아도 안 돼요. 물론 이게 입을 거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올려둘 자료를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는 자 밑에 보세요. 자, 뒤로 접을게요. 자, 여기를 접을 건데 앞에 여민분 처음에 5cm 그려놓은 선 있죠? 그 선을 접으세요. 자, 위에까지 한꺼번에 다 접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접 정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약간 제가 라인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은 그냥 원형으로 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원형으로 하시거나 난방 패턴이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얘도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접은 상태로 자르시면, 자, 이렇게 필게요. 자, 얘 떼겠습니다. 자, 떼기 전에 여기 지금 BP점이 요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 패턴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보관할 거라 그려놓으면 더 좋기는 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하나만, 지금 이거는 한쪽만 제가 할 거거든요. 양쪽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할 건데 두 개를 지금 같이 띄었는데요. 하나는 다른 용도로 좀 쓸게요. 자, 제가 하나는 빼놓고 자, 요거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곡이 있어서 얘를 여기를 가위밥을 이렇게 줄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다 심지를 붙일 거다. 그러면 여기다 심지를 붙이면 되는데 맞춤복에서는 심지를 여기 붙이지 않고 여기에서 1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그 여민분 끝에서 1cm 정도 이쪽에서 나와서 심지를 여기도 얘가 이렇게 꺾었을 때 심지가 여기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cm니까 4cm나 3.5cm나 3cm나 요 정도. 그런데 그 단축구멍 뚫거나 단추를 다는데 닿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안 해도 여기서 3cm는 나가야지 되니까 여기 이쪽에서 1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1cm 여기서 3.5cm 이렇게 하면 4.5cm나 5cm나 요 정도 뜨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심지 그 붙여서 처리하는 방법도 또 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나 올리려니까 그 해야 될 말씀드려야 될 말 그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끊기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심지를 제가 안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 가위밥 준 여기 5cm 그려놓은 그 선을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그냥 꺾어서 자,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맞춤복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물론 기성복에서도 이 정도는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뚝 잘라놓으면 여기까지 이 안단이 여기까지 끼어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옷에 이제 값어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유도일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끝 스태치를 넣기도 하고 넣기 싫으면 안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뒤쪽으로 그냥 안단을 그냥 이렇게 넘겨서 그냥 쓰는 경우가 이제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블라우스와 남방 안단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